자, 만주 창세 신화 천궁대전 2부가 되겠습니다. 2부. 자, 팔모링. 팔모링에는 뭐가 나오느냐? 세상에서는 왜 흰 까치와 흰 새를 숭상하고 좋아하는가? 세상에서는 무엇 때문에 고슴도치와 두더지를 향해 존경의 노래를 부르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천만 년 장수하는 채색 돌은 조상들께서 아끼던 물건으로 아침 저녁 사이에라도 몸에서 뗄 수 없다. 돌 속에는 불이 들어 있다. 이 불은 뜨거운 불이고 힘찬 불이며 생명의 불이다. 시스린 여신께서 돌을 들어 적을 막고 아홉 머리 예루리를 물리친 후부터 북방에는 돌이 쌓여 산을 이루고 돌산과 바위돌 그리고 바위계곡이 많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그때 생겨난 것이다. 바위돌은 굳어서 사맥이 되고 높은 산이 되었다. 아니 사맥, 사맥을 한자로 바꾸면은 이제 뱀사자에다가 이렇게 에 피가 흐르는 그 동맥, 응? 혈맥, 그 맥자가 됐네요. 자, 병탄한 시냇가와 강 골짜기에는 불돌이 없어. 불돌, 화석, 불화자, 돌석자, 불돌이 없어. 천하는 폭설이 내리고 주위가 혹독하였다. 모든 들짐승과 동물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었다. 아부카호는 악독한 아홉머리 악마 예루리와 싸워 물리칠 일에 골똘하고 있었다. 그러자면 강한 힘이 있어야 했는데 투무 여신은 허허께 돌뿔을 많이 가지고 돌을 먹어 보신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녀인 흰 가슴새 흰 목 큰 부리 새를 동해에 보내어 구문석을 물어오게 하였다. 뭐 아홉 구자 구문석은 아홉 구자 무늬 문자에다가 돌석자. 채색 돌을 먹으면 뼈가 단단하고 힘이 세지며 몸이 자라며 갑옷처럼 딱딱해지고 천지를 뜨겁게 비출 수 있었던 것이다. 흰 가슴새와 흰 목 큰 부리새는 힘든 것을 만나지 않고 밤낮 부지런히 채색 돌을 거듭 날라왔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언제나 동쪽 하늘 아홉 가지 달린 신수, 신령스러운 나무 신수에서 잠깐 쉬면서 악마 예루리의 동정을 살피고 나였다. 천년 소나무, 만년 자작나무, 천지가 개벽될 때의 옛날 나무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였다. 입이 긴 버드나무는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성품을 가졌다. 아니 이 버드나무는 주몽의 어머니가 유화부인이라고 버드나무 여인이에요. 자. 사람을 양육하고 물을 길어 벌레와 개구리를 살게 했다. 또 하늘의 일, 땅의 일에 통달하여 하늘나무라 한다. 하늘나무 천수, 하늘 전 나무수. 하늘나무는 하늘다리를 다니는데 하늘다리를 지나는 길은 아홉 갈래로 나뉘었다. 그래서 보통 뭐 구천이라고 하죠. 구천. 자, 하늘 아홉 갈래의 길에는 우주의 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루리로 하여금 지상에서 쫓겨온 이들이었다. 아홉 갈래의 길에는 30명의 마마신이 나뉘어 살고 있었다. 첫 번째 아홉 갈래 길에는 우레와 눈신, 뇌설신이네요. 30명이 우레와 눈신 30명. 두 번째 아홉 갈래 길에는 냇물신 30명. 세 번째 아홉 갈래 길에는 물고기신 30명이
네 번째 아홉 갈래 길에는 긴 날개 천조신이 긴 날개 천조신이 다섯 번째 길에는 짧은 날개 지조신이 여섯 번째에는 살찐 다리 물새신이 일곱 번째에는 해맞이 뱀 고슴도치신 해맞이 뱀 고슴도치신 여덟 번째에는 황금동굴 백수신이 아홉 번째에는 은꽃 버드나무 함박꽃신이 지켰다. 이들이 모두 하늘의 270곳을 지키는데 세 분 허허께서는 최고의 존귀한 자리에 계셨다. 악마를 토벌하려면 병기가 필요하여 아부카 허허는 바나무 허허에게 생각을 내라고 명하셨다. 새는 발톱이 나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나고 거북과 자라는 각질이 생기고 뱀은 허물을 벗고 풀 위를 날아다니며 온갖 짐승이 이빨과 발톱으로 단단한 돌을 깨고 있다고 하였다. 멧돼지는 원래 뾰족한 이빨이 없었는데 그때 악마가 달아준 것이다. 예루리의 긴 뿔은 그중 대적할 것이 없었다. 허허는 몸에 있는 때를 밀어서 무수한 미약하 소신을 만들었다. 이들은 몸을 자유로이 줄이고 느려 땅속에도 파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루리의 아홉 머리의 횃불 속에 파고 들어갔다. 예루리는 가렵고 머리가 아파 하늘로 돌진해 올라갔다. 그 횃불은 미약하 신이 파고들어서 전처럼 길고 날카롭지를 못하였다. 지상으로 떨어진 예루리의 뿔은 공교롭게도 멧돼지에게로 떨어졌는데 멧돼지는 땅을 헤집고 파헤치며 예루리를 물려하였다. 그 결과 떨어진 뿔은 바로 멧돼지 입가에 박히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멧돼지는 길고 날카로운 이빨이 자라나 어떤 짐승보다 사납게 되었다. 아, 이거 점점 이 예루리가 뭐 치우 비슷하네, 치우. 사슴뿔, 멧돼지 이빨 하면은 치우 천왕의 형상인데, 자. 예루리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은 나무숲과 바위 흙속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많은 나무의 목질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많은 돌과 흙도 영원히 붉은색을 띠게 되었다. 예루리는 너무도 아파 하늘에서 뒹굴다가 300명 여신이 덮쳐오는 것을 보고는 검은 바람을 타고 어느 큰 강의 바닥으로 도망하여 작은 꼬부랑뱀은 지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렁이로 변신하여 흙탕물 속에 숨어버렸다. 세 번째 아홉 갈래길 어미 물고기 여신이 곧 물속으로 쫓아 들어가 영리하고 민첩한 잉어 새끼로 변신하여 예루리를 찾아냈다. 흙탕물 속에서 예루리의 변신인 지렁이의 꼬리를 물자 지렁이가 몸을 꿈틀거려 진흙과 모래 물결이 일어나고 맑은 물이 흐려졌다. 그리하여 어미 물고기 여신이 물었던 입을 열자 예루리는 악풍으로 변하여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 시리 여신은 예루리를 찾아내는데 공을 세웠으므로 우주의 물고기 별 어성신 잉어별이 되어 지금도 밤낮없이 하늘 바닷가에서 악마
예루리를 찾고 있다. 이때부터 잉어류의 물고기들은 깊은 물속에서 살면서 흙탕물과 풀뿌리 먹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예루리가 시스린의 위력을 빌려 빛 광명을 뱃속에 삼켜버렸으므로 하늘은 또 칠흑같은 어둠으로 암흑으로 변했다. 악풍이 사납게 불고 흙모래가 휘몰아쳐 하늘에 있는 300명 여신들이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그를 뒤쫓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아브카허는 첫 번째 아홉 갈래길의 구름 여신 더러 이 구름 여신은 운모신이라고 되어 있네. 운모신 더러 영원한 시간별로 변하여 영원히 자신을 보좌하고 다녀서 예루리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예루리가 시스린의 폭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휘몰아치면 구름 여신조차도 도무지 한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름 여신은 별을 지휘하는 신인 와로두 허허 휘하의 위대하고 직무에 충실한 타치마마 성신으로 변하여 타치마마 성신 할 때는 별성자 귀신신자 자 여러 신을 위해 밤낮으로 시간을 계산하여 어떤 독한 바람이나 어두운 밤이라 하여도 여러 신의 눈을 속일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예루리는 어떻게 해도 그녀를 잡지 못하고 또 알아보지도 못하여 영원히 시간과 방향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언제나 아부카허허처럼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게 되었다. 아부카허허는 또 몸에서 때를 벗겨 신커리 여신을 만들어냈다. 그에게 암흑속을 뚫고 돌아다니면서 태양의 밝은 빛을 맞아 인도하여 어두운 밤을 비추게 하였는데 이가 바로 햇님을 맞이하는 쥐별신이다. 쥐별신 서성신 쥐소자 써서 자, 쥐별신은 이른 새벽에 해를 맞이하는 여신이었으므로 그로부터 여명이 되기까지는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있었다. 아부카허는 예루리가 이 여명 전의 어둠 속에서 행패를 부릴까 걱정하여 곁에 있던 세 귀, 여섯 눈에 신령한 짐승더러 푸른 하늘 가운데 영원히 가로누워 있으라고 하였다. 머리는 북쪽으로 꼬리는 남쪽으로 두고 하늘에 가로누워 눈을 부릅뜨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예루리의 종적을 찾도록 하였다. 태양이 온 하늘에 빛을 비춰서 별빛이 사그러들면 부지런하고 충실하며 신령스런 해맞이 짐승은 그때서야 중천에서 사라져갔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아침이건 게으름을 모르고 태양을 사랑하는 신이한 짐승으로서 만주족의 고호에서는 그를 우시아부루 옛 대신이라 부르고 있다. 드디어 부루라고 하는 신 이름이 나왔네요. 고구려는 헤부르가 있었죠. 자, 적으로 여신은 늘 몸에 눈부신 광삼을 걸치고 있는데 이는 아부카허허께서 그녀에게 만신의 위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만신? 이 만신은 참 이제 최고의 무당을 이제 만신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녀는 만신의 능력과 범상을 한 몸에 지니고 있어 공격과 수비에 다 뛰어나고 전진과 후퇴에 능하고 숨었다 나타났다 할 수 있었으며
몸을 느리고 줄일 수도 있고 뒹굴 수도 걸을 수도 있어서 그 위력이 가히 천하무적이었다. 아홉머리 악마는 싸움마다 지자 화가 치솟아 시스린 여신을 시켜 소식을 전하기를 일대일로 겨뤄보자고 하였다. 쌍방 누구든 도움을 받지 않고 이긴 자가 바로 하늘을 지배하는 어전다예가 되어 만물이 그에게 지배받고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부터 번식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아부카허는 이에 와라두호호와 대책을 상의하였다. 와라두호호가 큰언니에게 이르기를 나는 비록 직접 싸움을 돕지는 못할 것이나 언니가 이길 수 있도록 은밀히 뒤에서 도와줄 수는 있다 하였다. 즉 자기가 별을 배치하는 신력으로 별들을 모아 진을 쳐서 한 줄로 이어놓을 테니 언니가 싸우다가 지치면 그 별에 몸을 숨겨 쉬라고 하였다. 또 자기 몸에 은빛 날개로 길을 밝혀주겠다며 별무리로 산이나 골짜기를 만들어 예루리가 도망치거나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방해하겠다고 하였다. 아부카허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예루리와 대전을 벌였다. 그 싸움에 땅이 뒤흔들리고 별이 자리를 옮겼으며 별과 별이 부딪히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예루리는 검은 바람과 독한 물을 뿜어내어 천지가 어두워지고 돌 우박이 퍼부었으며 만물이 상하였다. 그런데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만이 살아서 하늘처럼 장수하여 지금까지 이르렀다. 모든 짐승들은 그 때문에 몸을 작게 하여 바위와 눈 속으로 몸을 숨겼다. 큰 짐승과 새들은 시스린의 폭풍이 두려워 작고 민첩한 후대를 번식하여 나무숲과 풀숲에 살게 되었다. 예루리는 별빛이 부유하고 태양이 밝게 비추고 적으로 여신의 광삼이 눈을 찔렀으나 아부카허와 일대일로 격투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 실력이 모자라 신력이 모자라서 아부카허처럼 별에 앉아 숨을 돌리려 하였다. 그런데 뉘 알았으랴. 쉬려던 별자리는 진짜 별이 아니고 와르두 허허께서 앞서 쌍방의 격렬한 전세를 살피라고 보낸 더덕 여신의 머리일 줄을. 더덕 여신은 아부카 허허의 한쪽 다리였는데 그 자태가 미끈하게 아름답고 키가 하늘만큼이나 컸다. 그녀는 하루 종일 풍운을 쫓아다니기를 즐겼는데 아무리 높고 먼 하늘이라도 그녀의 어깨축지를 넘지 않았다. 바람과 별을 먹고 사는 그녀는 우주 속의 미세한 동정도 놓치지 않았다. 전세를 살피던 더덕 여신께서는 홀연 아홉머리 악마 예루리가 허둥지둥 내려옴을 보고는 일부러 자신의 가늘고 긴 머리로 끝없이 넓은 공중의 별나라를 만들어서 예루리가 별인 줄 알도록 속였던 것이다. 예루리가 막 거기에 두 발을 내려놓자 더덕 여신이 머리를 사납게 젖혀서 예루리는 그만 헛발을 디뎌 더덕 여신이 발 딛고 있는 땅 속으로 거꾸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땅 속이 바로 바나무 허허의 배꼽이었다. 여기에도 여신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나무 허허가 가장 사랑하는 딸 푸터진 역신이었다. 하, 참 푸터진. 푸터진. 참 말도 재밌죠. 푸터진 여신. 자. 아, 역신. 아, 힘쓰는 여신. 힘쓰는 신. 푸터진. 역신인데 여신이에요. 자. 푸터진 여신은 머리 넷, 팔 여섯, 팔 여덟을 가진
힘장사신으로 대력신, 힘장사신 대력신. 아, 뭐 이런 말을 대력신 이런 말을 현재 그 무당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네요. 대력신. 자. 대신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자. 도덕 여신과 마찬가지로 키가 하늘에 닿았다. 다른 것이란 그녀는 하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9층 천궁의 아래쪽 3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 머리는 사방을 나누어 살피고 눈은 새나 벌레도 날아갈 수 없는 먼 곳을 볼 수 있고 바위산 속도 꿰뚫어 볼 수가 있었다. 그녀의 여섯 팔은 하늘을 떠받들고 땅을 뒤흔들 수 있으며 산을 뽑아들고 나무를 흔들 수 있고 천리밖을 나는 새도 잡을 수 있었으며 눈을 감고도 과일을 따고 온갖 풀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의 발, 들짐승의 다리, 날짐승의 발톱, 100가지 벌레의 발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뛰기 시작하면 바람보다도 더 빨랐다. 그녀의 몸은 참외신인 더덕 여신과는 아주 달라서 굵고 웅장하기가 천리를 달리는 바위산과도 같았다. 예루리는 바나무 허허의 배꼽 속에 빠져 들어가 바로 붙어진 역신에게 잡혔다. 붙어진 여신은 예루리의 아홉 머리를 꽉 움켜 잡았으나 예루리는 공기와 빛의 신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랴부랴 도망쳐 버렸다. 그런데 빛과 공기로 변하여 도망쳤기 때문에 붙어진 여신의 몸에 수많은 구멍을 뚫어 놓았다. 지금도 바위에 벌집 같은 구멍들이 나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때 예루리가 공기로 변하여 도망치면서 남겨 놓은 것이다. 예루리는 또한 도망치면서 악마의 기운을 퍼뜨려 그것이 산간의 장독과 돌림병이 되어 인간 세상에 남아 큰 해악이 되었다. 장독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질병. 무슨 간장독 그런 게 아니라 질병이라면. 자, 그 후 예루리는 붙어진 여신에게 눌리면서 조각난 갑골을 떨어뜨려 거북, 대합, 거미의 신으로 변해 강골짜기와 숲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아, 여기 거미. 거미가 이 신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왔네요. 거북. 거북은 뭐 원래부터 신령스러운 거로 상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대합은 잘 모르겠고 대합에서 뭐 비너스가 나오나? 그렇죠? 거미가 신이다. 자, 거북과 대합과 거미는 모두 점을 칠 수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예루리의 영기 어린 뼈로 된 것이었으므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늘가의 별무리는 와라두 허허가 별을 모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로부터 우주간에는 해와 달이 갈라져 함께 하늘에 있지 못하고 서로 뒤쫓고 있다. 하늘가에는 하늘강의 별바다가 있어 밝게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마치 지상에서 하늘 끝까지 다 넘을 수 없는 듯한 별산 모양을 하고 동서로 이어져 있는데 이는 예루리를 막기 위해 쌓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8모링. 이제는 이제 마지막 9모링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9모링. 자. 여기는 이제 하늘의 싸움은 어떻게 평정되었는가? 세상의 생명은 어떻게 전해 내려왔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에, 하늘의 싸움은 아니야. 아, 에, 예루리 악마는 붙어진 역신에게 잡히면서 피부 갑골이 할퀴어 떨어지고 빛기운이 빠져. 이때부터 독한 바람이 거의 위력을 잃었고 아홉 머리 중 네 머리 눈만이 어두운 밤을 살필 수 있고 햇빛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 너 흉악한 마음과 욕심은 죽지 않아 하늘의 주인이 되기를 꿈꾸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진 어두운 밤에 초조히 푸른 하늘에 올라가서 검은 바람과 독한 물을 뿜어내어 우주와 대지를 덮어버렸다. 아부크 허허는 하늘에 올라 곧 더덕 여신의 보고를 받았으나 이때 예루리는 벌써 신커리 주별 여신을 붙잡고 신매를 놓아버렸다. 그리고 앞으로 마주 달려드는 아부카 허허가 입고 있는 아홉 돌산, 아홉 버드나무숲, 아홉 시냇물, 아홉 들짐승 뼈를 엮어 만든 전포를 찢었다. 이는 아부카 허허의 호신 전포였다. 아부카 허허는 호신 전포를 잃게 되자 도망하여 여러 별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9층 천상으로 피해 올라갔다. 여러 별신들이 나왔는데 별신. 우리나라에 굿 중에서 별신 굿이 있잖아요. 별신 굿.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어느 뭐 유서 깊은 동네에서 별신 굿을 한다든지 뭐 동해안 별신 굿 뭐 응? 어느 유명한 무당이 별신 굿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별신, 별에 있는 신 거기에 이제 굿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신화학자, 민속학자들이 별신 굿 할 때 별신 굿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설마 뭐 별에 신이 존재하고 그 신, 별신에게 제사하는 굿이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믿지를 않은 거지. 자, 근데 내가 딱 찾아냈네요. 자, 자 별신 얘기가 어디까지였었느냐. 자, 그렇죠. 네, 피로를 참을 수 없어 회전하는 금빛 태양광 옆에 절도하여 누워버렸다. 태양강 가에는 거대한 신수 한 그루가 있었는데 신수 위에는 쿤저러라 부르는 아홉 색깔 신조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신령스러운 새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깃털을 뽑아내어 아부카 허허의 등에 난 상처를 닦아주고 아홉 색깔 신이한 빛으로 허리 보호 전포를 짜주며 또 금빛 태양광의 물을 입에 길어다 아부카 허허의 상처를 씻어주어 아부카 허허의 상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치료했다. 아부카 허허는 몸에 아홉 색깔 전포를 입고 태양광 물 속에서 서서히 소생해갔다. 바나무 허허는 자신의 몸에 살고 있는 호랑이, 표범, 곰, 사슴, 구렁이, 뱀, 늑대, 멧돼지, 도마뱀, 매, 독수리, 우어. 우어는 소우자에다가 물고기 어자네요. 우어가 있네요. 자, 여러 곤충 등의 영혼을 모아놓고 금수 신마다 한 가지씩 신기를 바쳐. 어떤 신적인 어떤 기회. 하나씩을 줬다 이거예요. 받쳐 아부카 허허를 도와드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자신의 몸에서 혼골 한 덩어리를 떼내어서 혼혼자에다가 뼈골자 떼어내서는 쿤저러 신조에게 태양강가에 가서
채색 깃털로 아부카 허허에게 허리 보호 전포를 새로 짜드리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하늘은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색깔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부카 허허도 진정 우주 내에 당할 자가 없는 신의 위력을 가지게 되었고 세 자매와 날짐승신, 들짐승신들의 보조를 받으며 아홉머리 악마 예루리를 물리쳤고 금은밤에만 괴상한 소리를 내는 아홉머리 악한 새로 변하게 하여 바나무 허허 몸속의 맨 밑층에 파묻어 다시는 우주 하늘에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바나무 허허의 곁에는 아직도 개미, 천산갑, 두더지처럼 땅속에 구멍을 파고 살기 좋아하는 생명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예루리의 패배한 망령들이 때때로 만니나 만개로 변하여 만니 만개 인간 세상에 해를 입히고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부카 허허께서 예루리를 물리칠 때 그 아홉머리 중 다섯머리의 눈을 뽑아 소경으로 변하게 했으므로 그는 광명과 모닥불을 가장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모닥불이나 빙등을 밝혀 어두운 구석을 비추면 아홉머리 새는 인간 세상에 해를 주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세상에는 밤에 빙등을 밝히고 모닥불에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내려오게 되었다. 아부카 허허는 이로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이겨낼 수 없는 우주 모신이 되어 하늘과 땅을 지키면서 백세에 전하고 있다. 아부카 허허는 또 신매를 보내어 게즈바이를 저질먹여 키워서 세상의 첫 큰 샤먼이 되게 하였다. 신매가 먹인 젖은 바로 쿤저러가 입으로 길어온 태양강의 생명과 지혜의 신이한 물이었다. 하늘가의 대응성은 아 이건 매응자를 썼어요. 매응자 매응자가 이제 뭐 기러기 한자에다가 세조자가 있으면 이게 매응자의 응. 자 대응성 큰대자 별성자 대응성은 원래 와라두 허허께서 밧줄로 왼발에 메어 더덕 여신을 도와 우주를 지키게 한 신이었다. 그런데 예루리가 신매의 줄을 끊어놓았기 때문에 매별 이 응성은 하늘에서 변화가 가장 많아 그 별깃털은 반짝거리다가 나타나곤 한다. 아부카 허허는 그녀더러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신계, 수계, 영계, 혼계를 신계, 뭐 신의 세계, 수계, 짐승의 세계, 영계, 영혼의 세계, 혼계, 혼백의 세계를 모두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자 큰 샤먼을 양육하게 하였다. 신매는 명을 받고 나서 신매가 샤먼이에요. 신과 연결한다 해서 신매. 자, 명을 받고 나서 쿤저러 신조가 입으로 길어온 태양강의 생명과 지혜의 신이한 물로 샤먼을 먹여 기르며 와로두 허허의 신광으로 샤먼을 깨우쳐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별로 점을 쳐 하늘의 시간을 알아맞히게 되었다. 바나무 허허의 살로 샤먼을 살찌워 그녀는 신기를 마음대로 부리게 되었다. 또한 예루리의 스스로 생육하는 기이한 기술을 샤먼에게 일깨워 그녀가 남녀 결합과 잉태의 의술을 전파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큰 여자 샤먼은 세상의 모든 총명함,
모든 영리함, 모든 지혜와 모든 기술을 가진 만능신이 되어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백대를 잊게 하였다. 하늘이 황폐해지고 햇님이 늙어 별과 구름이 세대를 바꿔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억만 년이 흘러갔는지 모른다. 북쪽 하늘과 얼음바다는 남쪽으로 흘러가고 홍수와 빙산이 들판을 덮었다. 땅이 물로 덮이고 하늘에도 온통 물천지여서 땅에는 민첩한 큰 매와 한 여인만이 남아 인류를 낳았는데 이가 바로 홍수가 지난 후의 큰 여자 샤먼으로 인류의 심오신이었다. 이 아부카 허허는 햇빛과 쿤저러 신을 물에 보내어 이때부터 얼음물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물벌레와 수초가 생장하고 또 새로이 물고기와 새우, 물뱀, 수달, 수리들이 생겨나고 수리할 때는 물 숫자에다가 일일이 자 썼어요. 일이 늑대. 자, 그리고 다시 동해에는 사람 몸을 한 물고기 신, 어신, 어신이 있게 되었다. 아니, 사람 몸을 한 물고기 신. 이거는 물고기 신. 이 신이 바로 조선이라는 이름에, 고조선 할 때 조선, 조선시대 할 때 조선, 그 선자에 들어와 있네. 그 선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물고기 신이 있게 되었다. 햇빛을 받아 많은 물벌레들은 사람의 머리에 물고기 몸뚱이를 한 강과 호수, 늪과 바다에 사는 신으로 변했다. 이들은 햇빛에 감응하여 잉태되고 햇빛에 감응하여 자랐으며 몸에는 늘 일곱 색깔 광삼을 입고 있어 더리거 여신이라 불렸다. 더리거. 세상에서 방향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부카 허허께서는 신변에 있는 네 방향 여신에게 인류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러 내려가게 하였는데 서방의 와로거 여신은 다른 박지를 하여 제일 먼저 인간 세상에 내려왔고 그 뒤를 이어 동방의 더리거 여신과 북방의 아마로거 여신 그리고 남방의 주러거 여신이 각각 내려오고 중앙에 자리하는 두른바 여신도 내려와서 이 다섯 여신들이 방위를 맡게 되었다. 대지 위에 물이 양양히 남아 있었으므로 아부카 허허께서는 몸에서 겨드랑이 털을 뽑아 무수한 물의 용 무크무두리 무크무두리 이게 용이래요. 물의 용을 만들어 밤낮으로 몸을 물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부터 대지에는 크고 작은 길고 굽은 무수한 강물 줄기와 골짜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비라나 우라 같은 강이나 차르한과 같은 작은 물줄기들이 생겨나서 아부카 허허의 자손 인류를 양육하게 되었다. 아니 비라강 우라강 지금도 있겠죠. 우라 그 러시아를 흐르는 강이 뭐지? 그거 같은데 우라. 자, 다시 몇만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홍수가 휩쓸고 간 먼 옛날. 아, 홍수가 또 휩쓸고 갔대요.
그럼 대홍수네 이게 노아 대홍수. 자 아부카허를 사람들은 아부카 언두리 큰 신이라고 불렀는데 9층 구름 하늘에 높이 누워 입김으로 너를 만들고 불을 뿜어 별을 만들어 산과 강물이 안정되었다. 아부카 언두리도 바나무 허허를 닮아 나태하고 잠자기를 일삼았다. 그래서 북쪽 땅은 머진 추위가 덮쳐들어 빙하가 땅을 뒤덮고 온 천지에 눈이 뒤덮여 만물이 생장하지 못하였다. 바나무 허허는 사람들 떨어 땅 밑에 동굴을 파 혈거해 살라 하였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아홉 계단의 깊은 집에 살았고 고슴도치와 박쥐가 수호신이 되어 지켜주었다. 예루리는 늘 몰래 나와서는 독 있는 연기로 사람을 해쳤고 종기와 천연두로 혈거하는 생명들을 죽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탄생한 야거하 여신이 야거하 여신이 소호는 단 김장무 물의 무 단 김장무 소호 타카는 들갓 들갓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 들갓 갓김치 할 때 갓 타카 후쿠타라는 고사리 버섯 먹이버섯 등 백초를 살펴서 사람들이 먹게 해주고 백화로 사람들이 향기를 맡게 하고 100가지 나뭇껍질로 옷을 지어 입게 하고 100가지 들짐승의 고기를 먹게 하였으며 연기향으로 종기를 치료하고 악취를 몰아내고 조상께 제사 지내게 하였다. 아부카 언두리는 인간 세상에 만리신 92명 만리신 92명? 이 만리신이 지금의 만이구만. 만이, 모니, 만이, 모니. 브라만 할 때 만 쓰고 그러죠. 자, 이를테면 전쟁신, 화살신, 돌신, 천연두신, 절름발이신, 두통신, 흡혈신, 힘장사신, 수렵신, 혈거신, 비물신, 비물신은 뭐 날아다니는 물것들 신, 뗏목배신, 육아신, 잉산신, 성교신, 판단의신, 전복신. 아, 이게 성교할 때도 신이 있군요. 야, 이거 참 좋은 거네. 성교신. 성교할 때 다 이렇게 이 신이 시켜서 성교하는군요. 판단의 신, 전복신, 불의 신, 물 부르는 신, 산설신, 우춘신. 아니, 우춘신은 노래신이래요. 우춘신은 노래신. 마크신신. 마크신신은 춤신, 옛말신, 옛말신은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는 신, 들려주는 신, 옛말신 등 만리신을 보내어 그들의 옛 역사와 세대 자손들의 승계 이야기를 전하게 하였다. 아득한 옛날 조상들이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은 토야라하 큰 신께서 내려준 것이다. 토야라하 큰 신께서 불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인간도
땅 속에 사는 땅강아지나 쥐와 별 다름 없이 늘 땅 속에 살며 날것을 먹었다. 눈이 녹으면 굴에서 나오고 눈이 내리면 땅 속에 들어가며 사람과 뱀이 같은 굴 속에 살고 사람과 박쥐가 함께 잠을 잤으므로 열 중에서 하나밖에 살지 못하였다. 여기 이제 불을 내려준 신이 토야라하네. 토야라하. 토야라한데 어떤 영어 단어하고 비슷합니까? 뭐 불쏘시개 불을 토치라고 돼. 토치로 이렇게 불 붙이고 그러죠. 토치가 여기서 온 모양인데 토야라하. 아부카 언두리의 이마에는 치치단이라 하는 붉은 혹이 갑자기 자라났는데 그것이 미녀로 변하여 발로는 불타는 구름을 딛고 몸에는 붉은 널 별빛 적삼을 입고 천둥신인 시스린에게 시집을 갔다. 천둥신 시스린도 바람신 시스린 여신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아부카 언두리의 사랑스런 자녀였다. 그런데 천둥신 시스린은 아부카 언두리의 코 고는 소리가 변하여 형성된 거대한 신으로서 불꽃머리에 흰 몸, 긴 손을 가지고 있어 우주 속을 치달리기를 좋아하였는데 그 소리는 하늘과 땅을 찢어놓을 듯하며 그 용기는 당할 자가 없었다. 바람신 시스린은 천둥신 시스린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는 아부카 언두리의 거대한 두 발이 변하여 된 것으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번개가 치면 잔혹하기가 천둥신 못지않았다. 그는 천둥신이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지치단 여신을 훔쳐 도망가서는 여신과 관계를 맺어 자손을 얻어 대지에 보내어 인류가 연속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치단 여신은 대지의 여름이 하늘에 닿아 있어 자식을 양육할 수 없음을 보고는 몰래 아부카 언두리의 가슴속에 있는 신뿔을 훔쳐내어 신뿔을 훔쳐내어 신뿔이 죽을까봐 뱃속에 삼킨 후 두 발로 도망하는 것조차 너무 느리다 걱정하여 손이 발이 되도록 달려갔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녀는 끝내 불을 옮기다가 신뿔에 타서 호랑이 눈, 호랑이 귀, 표범머리, 오소리 몸뚱이, 메이 발톱, 스라소니의 꼬리를 가진 괴수가 되었다가 토야라하 큰 신으로 변하였다. 그녀는 네 발로 불구름을 밟고 다니고 거대한 입으로는 뜨거운 화염을 뿜어내어 빙설을 녹이고 찬서리를 물리쳤다. 번개처럼 빨리 달려 여러 산을 밝게 비춰주며 대지와 인류에게 불씨를 가져다 주어 봄날을 불러왔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은 성질이 포악한 천둥신 동생이 바람신인 형에게 아내를 내놓으라 고함치는 소리다. 아내를 내놓아라 이렇게 고함치는 소리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모링 다 천궁대전을 소개해 드렸는데 만주는 뭐 여진족 뭐 벌써 여진이 뭐 우리나라 족속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진족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벌써 여진의 뭐 여자신, 이게 여자신 이름이잖아. 이것이 이제 외에도 나와요. 일본 외
외에도 이렇게 사람이 곡식 먹으면 이제 농경민족인가 봐. 곡식 먹으면서 이렇게 벼화자, 곡식 화자에다가 계집녀가 딱 들어가잖아. 이게 작을 왜 나라 왜 이 아무래도 여진이 이 왜가 된 것 같습니다. 국명 왜 여자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만주 지역 장세 신화였습니다. 자, 이상